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 가지고 그 사람 달아보면은 그 품성이 나오고 그 인격이 나온다 그래요. 없는 사람 때려 죽여도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만은 있으면서도 치사하게 노는 사람은 참 복 까부는 거고 그 돈이 자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부흥회할 때도 가난한 게 예? 아주 부흥사들이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산골교회를 한국 강산을 다 돌아서 그래서 내 가슴에 한국이 있어요. 내 가슴에 조국이 있고요. 미국을 아무리 나가도 미국 유럽을 나가도 나는 이 한복을 입고 나가고 머리를 이렇게 쫑을 치지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예, 너는 대접,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입장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형편과 여건이 되면 네가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손을 펴라는 것이 25살 어린 나이 그때는 쑥 뜯어먹고 있을 때예요. 응? 산나물 뜯어먹을 때인데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오길래 내가 주여 입장을 바꿔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줄 게 있어요. 먹을 것 없는데 있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나한테 그런 말씀이시면 이래서 근데 그게 가슴에 탁 못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원주로 안 갔어. 원주 어쩌네게 첫날 어제 새벽에 하려다가 잊어버리고 원주 소리만 하고 말하는 얘기에 내가 목사님 보고 아이고 내가 깜빡해서 그거 안 했어요 했더니 날 보고 아이고 깜빡깜빡하냐고 그러시더라고. 원주에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가 이름이 삼천감리교회예요. 삼천감리교회에서 그 교인들 한 200명 되는데 삼천감리교회길래 내가 아이고 믿음도 좋지 이 200명 갖고 언제 3천명 되려고 삼천감리교회를 했노 이래 웃었어. 그랬더니 이번에 44년 만에 갔더니 4천명이 됐더라고요. 4천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감독이더라고. 감독이더라고. 근데 그 교회 200명일 때 부흥회 갔었어요. 27살 때지. 그래 부흥회 갔는데 권사님하고 한자리 이렇게 자고서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뭐 요새처럼 뭐 차가 와서 데려갑니까? 이런 좋은 방을 어디서 줘요? 누가 줘요? 안 주죠.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둘이 같이 사서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배가 탈이 나서 새벽 기도 못 나갔대. 그만큼 계세요. 내가 혼자 갈게. 그런 교회 15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새벽 공기가 난 너무 좋아요. 이 새벽 공기가. 새벽 기도 해본 사람만 알아요. 방에 딱 밖에 탁 나와봐. 그 싸늘한 새벽 공기가 얼마나 심령도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 호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기쁜 마음 말할 수가 없고 막 내가 그게 기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은 거 한 걸음 한 걸음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원주에 외등 하나도 없어. 가로등 하나도 없고 차 하나도 서 있는 게 없어. 그냥 빈 길이요. 그 넓은 길을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 막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래 아이고 빌어먹을 것들 잠만 자 받았다고 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복을 딸 텐데 참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고 자빠져 자고 앉았네 뭐다 이렇게 그 새벽 기도 조금 하면서도 그렇게 꼴값을 금방 뜬다고요. 나만 새벽 기도 나가는 것 같고 저거 전부 자빠져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한 걸음 이러면서 가는데 한참 성령 충만하고 신나는데 누가 여기 뒤에서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두 걸음 하고 돌아봤더니 웬 여자 하나가 희끄무니 한 아주 새벽인데 별빛만 해냈을 텐데 그래서 돌아보니까는 여자가 날 보고 나 좀 보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좀 미안하지만은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냥 좀 도와달래. 이야 성령 충만했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신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호주머니 사정도 시원찮거든. 언제나 넉넉하지가 않았어. 그 교회 감상금 내는 거 이외에는 돌아올 때 주는 돈으로 내가 자비하지 이러고 그러고 살 때요. 지금 거기다 대면 부자지 아주. 그랬는데 내가 예수 한 가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싶어서 싸늘해져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100원짜리 몇 개밖에 없고 부산은 470원인데 이 1,000원짜리는 누구 줘야 할 돈인데 금방 몇 가지 생각을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하는 성경 말씀 또 하필 그때 왜 생각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를 드려요? 벌써 쌍통이 걸려가지고 말하는 게 다 투명스러워. 얼마를 드려요? 조금 전에 부던 찬송 부르던 사람하고는 달라 이거는. 얼마를 드려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이래. 아니, 부산이 470원인데 1,000원만 달라는 게 뭐 여기 후생 사업을 해도 한참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도동년이네, 이거. 아니, 470원 돌려도 내가 줄까 말까인데, 아, 이거 뭐 이런 소리나 싶었지만은, 에이, 줄 때는 그냥 깨끗이 주자. 이런 생각에 나가서, 기분 안 좋은 얼굴로 착! 책가방을 열고서는, 이따가 누구 줘야 할, 그때는 100원짜리 지전이 있을 때요. 바닥바닥한 거 2,000원 누구 줘야 되거든. 그걸 이래가지고 탁탁탁탁 10장을 해서는 탁 주는 거야. 자요! 주는 태도가 벌써 완전히 빵점이야. 자요! 나 이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는 또 들먹이는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주는 거야. 알았어요? 꼴값이, 아이고, 돈 1,000원 주면서 그렇게 웃기 있다고. 그니까, 그니까요, 얼른 그 돈을 봤더니, 바닥바닥한 새도니까는 탁 겹치더니, 호주머니 싹 넣는데, 아주 싸가지더라고요, 속으로. 샹이 나가더라고요. 이래 돌아서는데, 두 발짝 간데 이 여자가, 아유, 아주머니,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러길래 나는, 니도 양심이 있지. 500원 도로 주려고 그러지. 너 1,000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생각이 또 금방 들어. 그래서, 왜 또 보잔데요? 은근히 기대하면서. 왜 또 보잔데 했더니, 아유,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한 300원 더 있어야 되겠어요. 이래. 300원이 넘어졌어. 이야, 1,000원까지도 억지로 준 거요. 근데 300원 달러 때 육성이 박에 폭탄 터지듯이 이 속에서 와다다다다다 나와지니까 이거 파요! 내가 등신이 돼서 돈 준 줄 알아? 예수 믿기 때문에 줬단 그러나 말이여. 부산까지 470원이야! 당신이 530원 후생사업했어. 뭐 300원만 더 줘? 양심이 털이 났지. 도로 달라하기 전에 얼른 가란 말이여. 얼마나 숨도 안 쉬었어. 원피스 자꾸 내리듯이 말을 한꺼번에 다 했어. 그때 여자가 뻥쳐서 쳐다보더라고. 속이 후련하더라고 아주 그냥. 에이, 시원하다 그냥. 300원 때문에 할 말 다 했다 싶어. 딱 두 발짝 뛴데 성령님이 가라사대. 샤! 전광석화 같이 와요. 너 그게 뭐냐? 내 모습이. 그래서 딱 섰는데, 달라면 주는 거지. 너한테 더 있지 않냐, 1,000원. 근데 왜 이렇게 악을 썼냐? 내 그 치사하고 육값 떠는 모습이 그대로 내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에이, 그래, 주자. 막 질려가지고, 주자. 봐요, 줄게. 그리고 딱 가방 열면서 죽게 했더니 이가 온데간데가 없는 거 아니야. 두 발짝 사이면 2초 안 돼요. 그 넓은 길바닥에 들어갈 골목도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끼쳐 내가 생각하고. 봐야 줄게! 딱 했는데 없더라고. 그게. 은근히 좋더라고. 없네 뭐 줄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줄라 했는데 없네. 이거 받아 했는데 그냥 가면 아이고 뭐 잘 됐다. 없네요. 딱 닫고 돌아서는데 성령이 여러분 날카롭게 눈이 닦인 자여 내 앞에 보내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느냐.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 눈이 닦인 자여 내 앞에 보내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그래. 그래서 나, 아니 천사라니. 다시 놀래서 돌아봤더니 천사라니. 그렇지. 1, 2초 동안에 어디로 증발이 됐나 이거요. 들어갈 골목도 없는데. 그런 천사 같지는 않던데, 꼭 거지 같던데. 근데 천사래. 그는 정확했어요. 컴퓨터 탁 꺼듯이 눈이 닦인 자여. 내가 눈이 닦인 자여. 내 앞에 보내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느냐. 와, 완전히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야, 주님 눈밖에 난 것 같아. 너 따오가 무슨 강사냐? 가서 무슨 주댕이로 말을 할래? 이 위선자야.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몰라. 그래가지고 힘없이 새벽기도에 가가지고선요. 이 봉투에다가 돈 1,000원을 맞아 넣었어. 그리고는 뭐라고 썼는지 알아? 하나님 이거 맞아 받으시고 아까 그건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헌금 정리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뭔 사연인가 모르지 않겠어? 그런 지가 45년 된 얘기요. 눈이 닫긴 잘해요. 내 앞에 보내온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날 엎드려 기다리길 주여 죄송해요. 그런데요. 내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까 뭐? 천사인 줄 알았어 봐야 처음부터 2,000원 다 줬지 개소리 안 하고 내가.
날개만 달고 왔어 봐요. 벌써 내가 죽었지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는 철없는 시대를 지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왜 이러니 제가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요 한 가지만 딱 봐. 다른 건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쓰셔서 오면서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서 이제 철이 조금 날라고 그러니까 언제 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에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서 어제 말마다 누구 귀신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누구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얼마나 교회가 많지만은 하필 사랑의 교회 이 사랑받 교회에다 하나님 딱 속하게 만든 건 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랑받 교회라는 건 사랑교회도 아니고 사랑받치면요 전부 사랑 덩어리라 소리요. 여러분이 이 교회 이름값을 하시고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돼서 오는 사람마다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누구누구 따로따로가 아니야. 따로가 아니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돼지 새끼 2천 마리 2만 마리를 던지고도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이 책임지고 꼭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꼭 명심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삶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저 앞에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기는 이런 심정으로 가고 혼자 믿음 좋은 척 은혜 많은 척 하지 마시고 옛날에 받은 은혜 갖고 옛날에 나도 어쨌든 이따가 그래 하지도 말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현재지 어제가 아니야. 신앙은 현재요. 오늘 오늘 오늘이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에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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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 내일이란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지. 오늘 없는 내일에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정신이 온전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린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을 온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 시간에 크고 작고 간에 우리 마음 속에 잠재하고 있는 어두움. 내 생각을 흩어놓고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마귀 샤탄이나 귀신의 세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이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배신할지라도 주님은 1분 1초 1각도 우리 곁을 떠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너는 세례가 너는 자격 없어 너 따오는 내가 이제 구원 안에 이러지 않으셔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 영혼을 바라바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노임받고 나서 그 사람이요 그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한테 흉악한 죄인이 풀려난 걸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보다 더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의 참사랑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영혼이다 생각 함부로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자악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병이 들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만병의 대의사 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내가 그 무서운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사람이요. 사형은 병원에서 너는 죽어. 한 가지도 아니야. 암병에다가 부터 하여튼 폐결핵에다가 엉망 칭찬된 이 육체를 갖다가 용문산 그 은혜 구덩이에 가서 다 났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난 거 아니요. 산 꼭대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한 가지 딱 보는 거 있어요. 하고자 하는 거 죽게 하면 까무르치겠다. 희미하게 주님이여 뜻대로 없어서 주실 테면 주시고 이래가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렇다 도와주세요. 이미 동정 못 받아야 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강하게 내 영혼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내 두뇌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잡고 있어서 죄가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늙혀도 곱게 늙게 하시고 아름답게 늙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세우는데 겉사람도 후피하지 말게 하시고 추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시고 주여 내 눈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흩어지거나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개년 쌍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사의 허무 허점과 모순과 약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모순이 있고 나에게도 저런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저런 거 있다 생각하면서 공감대를 느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많이 보시고 아 2,000마리라도 때려잡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기서 뽑아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그 2,000마리 더 되는 세상 악 죄악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고 끌어내고 이 시간에 앉혀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도 1분 1초 1각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고.